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네, 7월 15일 목요일 3프로TV 저녁 라이브 오늘 이선엽 센터님과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당연히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어느 정도면 괜찮은 장입니까? 뭐 전체적으로 시장 내용은 되게 좋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뭐 최근에 뭐 시장에서 가장 이제 우려했던 게 역시 네. 지수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역시 연준의 그 금리와 관련 스탠스가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따라서 네. 시장이 많이 변동이 커졌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연준이 시장에 좀 안도를 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뭐 외국인들 산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침을 좀 내려주셨으니까요. 거기에 맞는 브리핑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박지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우리 수사반장님 말씀 들으셨죠? 저는 이제 그만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브리핑 다 하셨는데요. 저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아이고 왜 네. 그러세요? 자꾸 우리... 이게 겸손해지는. 아 그렇죠. 반장님 앞에서. 그러니까 저 혼자 있을 때랑 좀 잘하시지 그러셨어요. 이제는 뭐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이럴 줄 몰랐죠. 미리 언지를 좀 주셨으면 제가 아프다고 하거나 네. 했을 텐데. 자 오늘 이선엽 센터장님과 함께 뭐 쭉 오늘 시장 정리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지수도 한번 가볍게 좀 얘기를 해주셔야죠. 네, 방금 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오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출발이 어제 이제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미국 증시가 약간 혼조세로 끝나서 우리도 강하게 출발하진 않았는데 원래 전략 후강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뒤에 계속 쭉 올라가면서 코스피는 21포인트 상승해서 3,286포인트. 이게 거의 종가가 고가예요. 오늘 분위기 좋았고요. 네. 코스닥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9포인트나 상승하면서 1054포인트 상승 종목수도 꽤 많았고요. 오늘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젯밤에 파월 의장이 좀 이제 안도적인 발언을 했어요. 그저께 CPI가 엄청 오르면서 네. 파월 의장 무슨 얘기 하나 한번 보자. 또 일시적이라는 이야기 할 거냐 했는데 역시 했습니다. CPI가 그렇게 올라도 물가 많이 오르면 네. 막 금리 좀 올리고 혹은 테이퍼링 막 하고 뭐 이럴 것 같은 우려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파월은 안정감을 줬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도 괜찮았고요. 뭐 나스닥은 좀 빠졌지만 괜찮았고 오늘 우리 금통위가 있었는데 네. 뭐 사실 뭐 금통위의 금리 동결할 거는 모두 다 알고 있었는데 올해 말에 이제 이재용 총재가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 전부터. 올해 말에? 네. 올해 한 번 정도 뭐 한 번 두 번 이런 횟수는 이야기 안 했는데 네. 정상화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올해 금 좀 이제 매파적일 것이다 라고 알고는 있었는데 또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알고 맞은 거. 원래 모르고 있다 맞으면 좀 아픈데 좀 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은 없었고요. 오늘 뭐 금통위 때문에 환율도 7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최근에 네. 환율이 급등하면서 좀 걱정스러웠거든요. 근데 환율이 7원이나 빠지면서 1141원 그러면서 외국인 매수도 들어왔거든요. 외국인이 오늘 1000억 원 가까이 코스피 시장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1100억이나 샀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주식을 좀 사면서 시장 분위기는 괜찮았고요. 전반적으로 코스닥이 조금 더 좋았던 이유는 어제 EU 집행위원회 탄소 관련된 국경세 네. 이거에 대한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오늘 2차 전지 쪽 특히 막 소재나 이쪽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이번 주에 네. 이쪽이 좋았고요. 수소 관련돼서 좋다 보니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네. 어떻게 여기까지는 허위 진술 없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자꾸 떨리네요 이게. 이렇게 앞을 보고 방송을 좀 해야 되겠어요. 센터님 얼굴을 네. 보고 하니까 네. 허위진술하면 제가 네. 지금 자료를 보고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아, 탄소경 요거 관련해서 이제 뭐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그 부품 소재 요쪽으로 이제 굉장히 강한 움직임이 이제 최근에 계속 있었고 네. 오늘도 역시 조금 더 불을 붙였습니다. 뭐 오늘 에코프로비엔 같은 종목들은 보고서까지 나오면서 네. 장중에 뭐 10%까지 오르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요? 네. 아니 이제 오늘은 또 네. 5G도 강력하게 가지 않았습니까? 5G도 많이 올랐죠. 장비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고 그리고 라면 가격도 뭐 인상됐다면서요? 아 오늘 라면 가격 이제 음식료가 최근에 네. 좋다라고 했었던 그러니까 올해 이제 상반기에 국제 곡물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제품 가격을 올릴 거다. 제품 가격을 올리면 사실 제품 가격을 한번 올리기는 쉬워도 내리기는 아 올리기가 쉽다라는 얘기는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잡혀갈 수 있으니까 한번 올리고 나면 잘 안 내립니다. 근데 국제 곡물 가격은 올랐다 내렸다 하거든요. 근데 지금 국제 곡물 가격이 올라서 제품 가격을 올린다. 그러면 다시 국제 곡물 가격이 떨어질 때 이익이 크게 증가한다라고 올 초에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뭐 주가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죠. 받다가 오늘 네. 드디어 오뚜기가 라면 가격 인상을 발표를 하면서 라면과 관련된 회사들이 오늘 주가가 다 좋았습니다. 농심도 많이 올랐고요. 오뚜기도 많이 올랐는데 일단 오뚜기가 올 초에 한번 인상하려고 했었어요. 네. 한 9% 정도 올리려고 했는데 언론의 문매를 막고 그걸 철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3개월 만에 다시 인상을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11.9% 평균. 많이 한 거예요? 아니면 뭐 적당히 한 겁니까? 이 정도면. 적절하게 반영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대체적으로 아시겠지만 음식료 업체들이 이렇게 음식료 가격을 올릴 때는 네. 통상적으로 정권 말기에 벌어지는 현상들입니다. 아, 네. 그래요?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게 네. 손을 잘 못 댈 때 네. 상당 부분 이제 원재료 가격 인상을 근거로 해서 올리게 되고 네, 네. 올리게 되면 라면만 올리는 건 아니겠죠. 다 올리죠. 대부분이 대부분 보면 이제 밀가루를 만들기 때문에 네. 밀과 연동된 제품을 다 같이 올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우리 박재영 체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원자력 가격은 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한번 올라간 라면 가격은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네. 수익성은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네. 아마 이제 우리가 알고 식음료 업체들은 대부분 현 상황에서 원자재적 가격이 조금 빠져주길 바라겠죠. 현재 제품 가격은 올렸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수익성 개선이 되는 이런 일들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사실 오뚜기 뭐라고 할 게 아닌 게 네. 이게 13년 4개월 만에 올린 거예요. 오뚜기가? 네. 이게 오뚜기가 예전에 약간 점유율이 올라갈 때 류현진 라면 할 때 네. 농심을 많이 농심의 점유율을 많이 깎아 잡아 먹었거든요. 왜냐면 뭐 신라면이 이제 계속 압도적인 1등을 하다가 그때 뭐 류현진 선수 광고 모델을 기용하고 뭐 가격도 안 올리고 하면서 제품 점유율이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계속 가격을 안 올렸는데 이제 더 이상 못 버틴다라고 하면서 농심보다도 먼저 올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보통은 농심이 먼저 올렸었군요, 과거에는. 네.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오뚜기는 대부분 이제 착한 기업으로 많이 인식이 돼 있고 네. 그만큼 가격을 올리는 폭도 다른 업체보다 크지 않고 또 올려도 가장 마지막에 올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걸 감안해서 오뚜기가 올린다라면 경쟁사들은 오뚜기보다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저렇게 착한 오뚜기가 가격을 올렸으니 우리가 올려도 욕을 먹지 않을 거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여타 경쟁 업체들도 또 나설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여러 가지들 생각을 하면 보통은 1등이 먼저 올려요. 네. 1등이 먼저 올려서 끌고 가면 그 다음에 이제 따로 올리는데 왜냐하면 2등이 먼저 올려버리면 네. 이게 점유율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음식료 업체는 대부분 과점이기 때문에 네. 뭐 여러 개 있으면 뭐 한두 명이 올려도 이제 눈치 못할 텐데 과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먼저 올리면 점유율을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선두 업체가 올리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좀 이례적으로 2등 업체가 올렸고요. 이렇게 되면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등, 3등은 자연히 올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농심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1분기, 2분기 실적이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핑계거리로 많이 좀 작용을 할 거고 참고로 지금 우리 정프로님은 네. 라면 가격, 라면 한 봉지 얼마인지 아십니까? 라면 한 봉지? 네. 진라면. 진라면이 대략 한 800원쯤 하지 않나요? 이번에 이번에 684원에서 아 그래요? 네, 770원으로 올렸다라고 합니다. 684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더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가격 자체도 저도 이제 처음 알았거든요. 뉴스 이제 신문 기사 보면서. 요즘 가격이 써 있나? 안 써 있지? 아니 써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가격은 전부 써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어쨌든 마트에 가면 네. 가격보다 다르잖아요. 할인을 많이 하는 부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묶어서 파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잘 정가로 모르죠. 사는 경우는 없죠. 예.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이제 저는 좀 걱정되는 인플레이션 이런 거에 또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라고 네, 네. 걱정이 돼서 오늘 이제 금통위도 있었거든요. 네. 금통위 내용을 어차피 뒤에 하시겠지만 제가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네. 성장률은 4% 뭐 그대로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5월에 금통위 할 때 물가 성장률 1.8%를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우리나라. 근데 이번에는 2% 초중반. 그러니까 2.1, 2.2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네. 2.3 이상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때보다 0.5%나 이제 올라간 거거든요. 물가에 대한 걱정을 좀 하고 이번에 통방문을 보면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 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 불균형, 이 누적 위험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다. 이 문구를 넣었거든요. 네. 코로나19는 지금 확산되고 있잖아요. 이게 확산되면 사실 뭐 금리 올리면 안 되는 건데 코로나로 민간 소비 확산 둔화가 될 수 있지만 일시적인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이나 우리 한국은행이나 같은 얘기를 왜요? 일시적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기간은 이야기 안 하고 금방 없어질 거야라고 둘러댈 수 있는 단어라서 네. 그런 거고 성장과 물가 흐름의 변화를 주시하겠다 이거 보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성장은 4% 성장률 계속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물가는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성장 잘 되고 물가 올라간다. 이거 무슨 얘기냐. 금리 올리겠다라는 굉장히 매파적으로 조금 시장은 해석을 한 것 같고요. 금융 불균형. 이건 뭐 연준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지난번에 그 국회에 보고한 그 자료도 이 네. 불균형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는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이제 금리가 낮기 때문이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뉘앙스를 굉장히 많이 풍겼고 네. 이번에 금통위에서는 만장일치가 아니었습니다. 고승범 위원이 금리 인상이 바람직하다라는 이제 인상 의견을 냈다. 이 정도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다른 분들은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고 맞습니다. 그런데 네. 지난번에도 지금 반대 의견이 만장일치가 아니고 그 다음번에 이제 금리를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라는 것에서 시장에는 이주호 총재가 이야기한 것처럼 금리를 올리겠구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뭐 아시겠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금통위가 열릴 때 네. 이렇게 한두 분이 반대 의견을 실 내는 거를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을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냥 저러는 게 아니라 결국 시장에 준비를 하기 위한 어떤 그 선제적인 얘기다라는 시그널 주는 거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따가도 한 번 더 여쭤봐야 될 것 같고 우리 뭐 박 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오늘 한 발언들을 보면 다소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는 거죠. 네. 일단 우리나라가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우선은 우리나라 이제 원자재를 수입하는 국가 입장에서 놓고 볼 때 환율 즉 원화를 강세로 만들어야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작용을 했을 것 같고 네. 또 이제 같은 주택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지는 않았어요. 대부분. 그런데 한국은 주택 가격이나 이런 게 오를 때 대부분 부채를 많이 동반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국가보다 이런 자산 가격 오르는 게 네. 사실 조금 불건전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도 말씀하신 것 보면 되게 작용하지 않을까.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네. 연준 같은 경우는 지금 테이퍼링을 하든 아니면 금리를 올리든 시장과 충분히 교감을 하겠다. 그리고 웬만하면 경기에 대해서는 예측보다는 실제 나온 지표가 확실해질 때 정책을 변경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오늘 이주열 총재께서는 전망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향후 이렇게 될 수 있다. 또 코로나와 관련된 전망도 정부의 의지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과 네. 정책을 다루면서 결이 조금 다른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놓고 보면 단순히 물가만 놓고 금리를 얘기하는 건 아닐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속내는 있다 뭐 뒤에 계시는 이미선 연구원한테도 여쭤봐야 네.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행간을 좀 잘 읽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숫자를 보고 뭘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지금 계속
전망을 갖고 뭐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딪혀 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대부분 이제 코로나 전망과 관련해서도 정부 의지를 믿는다고 하지만 제가 잘은 모르겠으나 기존에 있었던 코로나 전망이 정부가 다 맞았는지 생각을 해보면 네. 답이 뻔할 텐데 그 전망을 근거로 한다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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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그 좀 이상한 거는 덧붙이실 말씀이 덧붙이 그게 아니라 저희 잡혀갑니다. 오늘 이렇게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했는데 시장의 네. 반응은 없었어요. 금리 인상하면 사실 충격을 좀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네.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면 은행주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은행주는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간 시장에서도 긴가민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래도 미국에서는 이제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막 이제 약간 이제 반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지금 시장이 좀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약간 혼란을 좀 겪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은행주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달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은행주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통상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원래 예대 마진이 좋아지면서 줘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 상황에서 금리가 오를 경우 사실 우리가 부채를 빌렸을 때 빚을 빌렸을 때 사실 우리가 빚에 대한 부담도 커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 대출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야 되는데 실제 지금 정부가 대출에 대한 수요는 막아놓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예대 마진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집값 상승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이제는 굉장히 갑론을박이 일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빚을 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라면 금리 조금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또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은행주들의 어떤 이익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도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출의 총량 자체가 좀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대출이 더 늘어난다고 얘기도 하고 어렵고 네. 사실 그렇잖아도 지금 정부가 대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네네. 여기서 금리가 오르면 음흠. 금리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는 네. 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은데 거기에 내가 부담해야 될 금리에 대한 비용도 높아지고 또 비용이 높아지면 기존에 무리하게 집을 샀던 분들 입장에서는 일부는 네네. 일부는 이렇게 내가 비용 부담이 어려운데 집값이 안 오르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은행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인지 네. 그 부분은 조금 더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반장님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하실 때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네, 나중에 네. 화내시면 뭐예요. 화내시기 전에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지금 저 채팅창에 라면 논란이 좀 있는데 혹시 제일 좋아하는 라면이 뭐예요? 박 사장님. 저요? 저는 오징어 짬뽕. 아, 농심입니다. 센터장님도 혹시 라면 좀 드십니까? 예, 저는 라면 매니아고요. 예. 저는 비빔면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팔도 집에서 갑니까? 예. 네. 팔도 비빔면에 골뱅이를 이렇게 같이 넣어서 먹는데 그것만 드시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먹는데 반주도. 네. 아니 반주 술은 안 먹고. 술 안 드세요? 예. 예. 하여튼 비빔면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비빔면 쪽으로. 전 골뱅이가 나와서 네. 비빔면에 소주 드시는 줄 알고. 의외로 골뱅이 이렇게 유동골뱅이 이런 거 사가지고 네네네. 같이 이렇게 드시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맛있죠, 맛있죠. 예. 저는 이제 주로 참깨 라면을 좀 많이 먹는데 네? 참깨. 오. 예,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신라면이 아마 물론 이제 저희가 데이터 표본은 매우 적습니다만 네. 신라면이 아마 절대강자로 항상 있었을 텐데 예. 지금 팔도 그다음에 오징어 짬뽕. 농심이죠. 네. 아 그리고 이제 저는 오뚜기니까. 네. 아 확실히 좀 시장이 예전처럼 완전 절대 일강자의 나머지 짠챙이 하여튼 뭐 이렇게 자른 회사들이 있는 게 아니고 오뚜기라든지 지금 뭐 다른 회사들도 확실히 파워가 예전과는 좀 다른 그럼요. 힘이 좀 올라왔죠. 있는 게 아닌가. 이것도 네. 이제 다 라면 회사 주가 한번 맞춰보려고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지금 대체로 여러분의 여론은 라면 참깨 오늘. 라면 쪽이 조금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구리 좀 있고요. 생각보다 농심이 그렇게 많이 없네요. 네. 그러니까 농심이 확실히 예전만한 인기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그 무파마라는 라면을 무파마.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농심이죠, 그거는. 예, 예. 되게 네. 시원했던 네. 맛이 있었고. 농심이 잘 만들긴 해요. 네. 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딴 데서 잘 만들어요. 맞습니다. 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럼 여기서 우리 박재민 차장님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한국투자증권 뱅키스의 박재영 차장님, 요즘에도 아침에 방송 계속 하고 계시죠? 아침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 20분입니다. 9시 20분 한번 내일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방송 끝날 때. 네, 끝날 때. 알겠습니다. 박재영 차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페이지2 인기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